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릉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8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르디앙카입니다. 우크라이나 소방대는 매몰된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매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차 지역입니다. 드론 영상인데요. 곳곳이 파괴된 모습이 보입니다. 끔찍한 광경입니다. 치열한 전투가 오간 흔적입니다. 러시아 장갑차는 파괴되어 있습니다. 크로마토르스크 역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집속탄으로 공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피를 기다리던 민간인 30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자기가 안 했다고 합니다. 도네츠크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진영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포격을 피해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도네츠크는 이렇게 모든 지역이 요새화가 되어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주요 목표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타격을 입혔습니다. 마리우폴의 틱톡 체첸 전사들입니다. 이들은 작전 지도를 영상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군사 기밀이 없는 듯합니다. 현재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지키고 있는 공업지대에 대한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 지역입니다. 포위된 마리우폴 거리를 수색하는 친러 반군의 모습입니다. 건물 곳곳에 있는 검은 연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전 특성상 이렇게 방 하나하나를 전부 다 수색을 해봐야 합니다. 친러 반군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부대를 재정비하고 전투지역으로 파견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에 탈출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입니다. 이들은 마리우폴 전투 중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아버지와 딸, 할머니는 극적으로 상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산가족도 많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S-300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돈바스에서의 전투는 2차 대전 수준의 격전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돈바스에서 모든 병력을 집결 중입니다. 이 전투의 향방이 전쟁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15번째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실시했습니다. 모든 유럽 항구에 러시아 선박을 입항을 금지시키고 8월부터 러시아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며 러시아 주요 은행 4개에 대한 거래를 완전히 중단시켰습니다. 이유는 300억 유로, 하나로 40조 986억 원에 달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